어저께 교육부서 행사가 있었죠. 예, 교육부서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축하 2부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어저께 그 사회를 맡은 김조은 청년이 저를 부르더니 저를 영화배우와 비유하더라고요. 저를 닮은 영화배우를 맞추면 상품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닮았을까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동건이요. 아니라고. 두 번째는 원빈이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정답이라고 상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빈 닮은 것 같습니까? 아, 그분도 약간 좀 네. 어저께 그렇게 끝나고 내려왔는데 저쪽에 정직한 무리가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말하더라고요. 저분은 상품권이 눈이 멀어갖고 마음을 팔아버렸다고.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다른 것에 팔린 것 같습니다. 유흥과 오락과 선물과 산타 아기 예수가 들어올 우리들의 마음의 자리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다 보니까 결국 주인공이 아닌 다른 주인공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비단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만 그래도 저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많이 맞은 이 성탄절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은 오늘 선물 뭐 줄까 성탄절 예배나 아기 예수보다는 그 교회에 주는 선물이 더 마음을 뺏겼고요. 청년일 때나 청소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가 제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아기 예수에 대한 마음, 성탄절에 대한 예배,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우아무하게 넘어가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었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 여러분 어떤 마음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면 세상은 즐거움으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3절 4절 그 즐거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오는 즐거움만이 정말 우리가 소유될 마음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기 예수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함께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들의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실 1절에 나오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이 자주 일어났고 그 침략 속에서 혼혈 민족이 많이 생긴 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선민 사상이 강해서 이방인들을 배척했고요. 또 혼혈 민족을 멸시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도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싫어한 이유는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멸시하고 천대한 것입니다.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로 불린 그런 땅이에요. 그렇게 멸시당했고 그렇게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말미암아 그렇게 멸시와 소외된 땅이 영화로운 땅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볼 때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성공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소외된 사람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이라면 내 마음의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자를 바라보는 마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외된 것을 큰 틀에 본다면 선교 아닐까요? 아직도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우상과 다른 신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지 못하는 땅들이 많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소외된 땅이 아닐까요? 가깝기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삶 속에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딱 두 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선교나 구제나 큰 틀의 선교, 작은 의미의 구제, 이 모든 것들이 그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마음은 바로 품는 마음입니다. 내 안의 즐거움, 내 안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얻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품는 마음, 여러분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에서도 오늘 새벽 성탄절을 여는 그 영십에 우리 김영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소외된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누가복음 4장은 이사 61장의 마음의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케 하는 그 의미, 소외된 자를 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그 마음속에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선교센터에 우리 교회는 있지 않지만 좀 계양에 있는 성교센터에 제 동기 목사 네 분이 머물고 계십니다. 이제 약 4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안식년을 맞이해서 오신 가정이 네 가정이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동기 목사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태국 뭐 이런 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서로 자랑합니다. 무슨 자랑하냐면 누가 더 고생하느냐, 누가 더 힘들었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만 듣더라도 정말 제 목회는 편안한 목회구나, 정말 내 목회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는 목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것들 어렵고 고생한다는 걸 자랑하는데 마지막에 그들의 입술 속에, 그 선교사님들의 입술 속에 고백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 나라, 그 백성, 그 땅을 사랑하지 않고는 사역할 수 없다. 특별히 인도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한 발짝 뜰 때마다 우상과 신상들이 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를 섬기는 민족이라 소가 길에 자빠져도 건들 생각도 안 하고 피하고 막 그러는 그런 땅입니다. 가서는 그 민족을 봤을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나나의 마음,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품는 마음으로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고 그 품는 마음이 더 자라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아침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의 즐거움과 우리만의 구원을 받은 기쁨으로 누리는 성탄절이 아닌 이 시간도 소외되는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생각나는 그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마음은 바로 그 소망을 품는 마음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오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 땅에서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는 이 말,
즉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흑암에서 이 절망과 흑암에서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살 길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도 축복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역전승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인생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 아침,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 그런 그리스도를 품은 마음이라면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도 함께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 우연치 않게 TV 프로를 봤는데 KBS 스페셜 암, 암이 아니라 암, 니울과 미음이 있는 암이라는 그런 스페셜이었습니다. 제목이 시리즈였는데 1편, 2편, 3편이었는데 1편 엄마의 자리였어요. 이 엄마의 자리라는 것은 젊은 엄마들이 말기암, 즉 암 4기에 걸려서 그들이 함께 모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인터넷 동호회를 취재하면서 함께 나눈 그 이야기를 방송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처음에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을 때 부정했어요. 왜 나야? 난 아닐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절망했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나냐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인 오은주 씨, 이분도 림프종, 즉 혈액암의 일종인 그 암의 4기의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더 이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아픔이 있더라고요. 이미 남편은 대장암 4기였어요. 남편은 대장암 4기, 자기는 림프종, 혈액암 4기.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더 암울한 것은 자기 시어머님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지 몰랐다는 거예요. 남편이 대장암 4기를 받고 생활하고 있는데 자꾸 시어머님이 그늘진 모습을 봐야 되는데 둘 다 아프니까, 둘 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목매서 자살합니다. 오은주 씨의 삶, 아니 남편의 삶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충격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아니 시험하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소망이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 그 스페셜에서 모든 것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본 제 집사람하고 전하고 그 장면 보고 더 많이 울었어요. 그래, 저게 소망이구나. 저게 그리스도를 품는 믿는 사람의 소망이구나. 환경은 끝이 난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어려운 순간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부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는데 아직 딸이 돌잔치를 안 한 거예요. 돌잔치 때까지 둘 다 살아가는 게 1차 미션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딸의 그 돌잔치에 둘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한 것을 보여줘요. 오은주 씨가 또 인터뷰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미션에 있는데 이제는 내 딸이 유치원에 들어가는 입학식 때까지 살아가는 게 저희들의 가정의 목표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가장 크고 완벽한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성탄절 아침에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회복시킬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망은 사라진 채 여전히 이 환경 속에서 달라는 기도. 그러다 보니까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으로 만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더 달라고 더 구하는 기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기도 속에 그런 마음 속에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가족을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 안에 희망이 있고 주님이 소망이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한 이 성탄절에 진정한 축복, 그 한 부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소망을 품었는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때로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소망이신 예수와 함께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신앙은 투자가 아닙니다. 헌신도 투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받겠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받겠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이며 감사이며 그냥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더 믿는 것이고 그러기에 더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거 너무나 소중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그 의미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주님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이 성탄절 앞두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공의와 정의인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특별히 6절 7절 7절 말씀에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윗의 왕자, 그 나라에 군림하도록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세우기 위해서는 여전히 두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 7절에 정의와 그것으로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예, 우리 마음에 정의와 공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시면 정의와 공의가 너무나 필요한 한국 사회예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 땅에서 남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내 이익, 내 것.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어려움이 구한말의 시대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버리고 그 나라를 팔아버린 것에 아무 꺼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제 침략기 바로 직전의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청문회를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예 모르세요, 난 안 그랬다, 난 모른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자기의 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과 나라를 위한 생각이 아닌 자기에 갇혀있더라고요. 오늘 이 땅의 사회에 그런 정의와 공의 필요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약합니다.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부르짖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공의와 정의를 100%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내 안의 공의와 정의, 이 사회적인 모습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공의와 정의라는 것. 살다 보면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만큼의 소득이 안 들어와요. 나는 정말 정직히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오도해서 오해하고 잘못되게 반응할 때가 많은 것이 이 사회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저 친구는 봉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축복은 봉사하지 않은 저 친구 더 많이 받아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더 잘 되던가요? 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충만하게 들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불공평이 들어오는 순간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기도해야 될 마음이 사라지고 예배보다는 원망의 마음이 싹 트는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복 주고 나는 복 안 주는 것 같다. 그런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그 순간 내 안에 무너지더라고요. 그 순간 신앙이 무너지고 그 순간 사역이 무너지고 그 순간 헌신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사실 이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다는 생각은 나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 정의 앞에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이었고요, 지금도 죄악에서 허덕이는 인생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치유하고 내가 회복시키고 내가 그 모든 것들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그 언약 맺을 때 그 짐승을 쪼개놓고 그 둘이 당사자가 걸어갈 길을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고 하나님의 불만이 그 쪼갠 짐승의 길을 걸어간 그 장면. 너는 지키든 안 지키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스스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된 모습입니다. 그걸 믿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나 안에, 지금 내 생활에, 지금 내 환경에 공평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길로 설 수 있는 것. 오늘 아기 예수님 탄생한 이 성탄절, 그 공의와 그 정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이 성탄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성탄절 내가 못 누렸고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아파한다면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그분의 말씀이 허투루 된 게 아니고 그분의 언약이 허투루 된 것이 아닌 말씀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공의가 살아있을 때 비록 우리의 환경은 때로는 사람의 눈에 비쳤을 때 실패자이고 절망자이고 나락으로 떨어져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인 시인 휠체어에 앉아서도 떨어질 것 같은 신체 조건, 그냥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휠체어에 앉아야 된 인생,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목이고 손이고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중증 장애인입니다. 말도 못해요.
자기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시,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남에게 있는 나는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만 난 남에게 있는 직인 없지만 난 남에게 있는 물질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갖게 하셨네. 나는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는 못 들은 것 남이 못 들은 것을 들었고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을 수 없어요. 물질도 똑같이 가질 수 없고요. 건강도 똑같이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모세 어떻습니까? 늙은 나이에 말도 못하고 무리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간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못 가졌고 말도 못했고 혼자였지만 작은 것 하나 가졌습니다. 지팡이. 그 지팡이가 능력이 되어서 홍해도 갈랐고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인물을 비교하면 이 안에 저보다 잘생긴 사람 많고요. 이 안에 저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똑같이 아닌 서로 다른 것들 속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탄생하시는 이 성탄절날 그 의미를 찾는다면 오늘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작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날의 휴일이 아니고 내 안의 즐거움만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유흥과 오락이 난무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우리들 마음 안에서 사명, 비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소외된 사회, 이 소외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소망이 전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 내게 있는 이 환경이 비록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그 신뢰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 속에 주님과 기뻐할 수 있고요. 그 마음속에 우리의 헌신과 예배는 이 하루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뵙는 그날까지 영원한 헌신과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